돼. 일렬로 나란히 빠른 속도로 돌격하는 러시아군 전차. 거북 전차를 앞세워 진격하는데요. 연신 포를 쏘며 거칠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드론을 퍼붓습니다. 드론의 거센 공격에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러시아군의 전차. 그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거북 전차의 드론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철조망으로 꽁꽁 둘러싼 거북 전차도 드론 앞에선 무용지물인데요. 마인놀러까지 장착한 거북 전차는 우크라 드론 앞에 무기력하게 퍼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멈춰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드론을 날려 파괴합니다. 이후 러시아군 전차는 나무 사이로 엄폐해 드론을 피해보려 애쓰지만 끈질기게 따라붙는 드론 앞에서 힘도 못 써보고 폭발됩니다. 이 전투는 도네츠크주 쿠라호베 지역에서 벌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은 전차 11대를 포함한 장갑차 57대와 오토바이 12대, 돌격 차량 200대를 총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9 공습여단은 드론과 지뢰, 포병을 동원해 전차 6대와 장갑차 7대를 손상시켰고 모든 오토바이를 파괴했는데요. 또 러시아군 40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여단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라호베 지역에서만 29건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돈바스 일대를 정찰하던 제79 공습여단의 드론이 러시아 대공미사일 단지를 발견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하이마스로 해당 위치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군의 전차가 전선을 뚫으려 시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깜짝 놀란 전차와 오토바이는 후퇴하려고 방향을 돌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집중 공격을 퍼부어 러시아군을 막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아주 정밀한 타격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전차의 좁은 주포 속으로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러시아군은 연일 도네츠크주 포크롭스크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크롭스크는 가장 뜨거운 전선인데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329명이고 수호이 25 전투기와 전차를 포함해 14대의 장비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황을 알리는 딥스테이트는 최근 며칠 동안 포크롭스크 지역의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보고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에서 23km 떨어진 프로흐레스 마을을 점령했고 현재는 인근의 우크라이나 부대를 포위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